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. 예부터 경북 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정자와 누각, 누정 문화가 발달했었는데요. 지역 누정을 그린 그림 전시회가 열려 그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. 박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화면을 뚫듯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. 그 뒤로 조그마한 정자가 다소곳하게 자리 잡았습니다. 연못이 연꽃과 이를 바라보는 정자의 풍경이 고즈넉합니다. 경북의 정자와 누각 그림 100여 점이 안동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됐습니다. 고건물 중에서도 자연을 가장 훼손하지 않고 또 경관이 굉장히 수리한 곳에 위치를 했어요. 유교 문화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. 경북 지역은 예부터 자연 경관이 빼어나 유교 문화유산인 누정이 발달했습니다. 전국의 누정문화재 290건 가운데 경북에만 35%인 102건이 밀집할 정도입니다. 김대원 화백은 사진이란 고정적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누정 60여 곳을 직접 찾아가 화폭에 담았는데 덕분에 모든 그림에 자연미가 담겼습니다. 요즘 문화재들이 거의 수리가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.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고태미가 전혀 없어요. 저 사진을 찍어보시면 새까맣죠.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옛 것으로 재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런 만큼 관람객들도 그림을 통해 누정 본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. 하루하루 생활에 바빠서 여유와 어떤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이 정말 그 옛날의 정자를 찾아가서 좀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자신의 바쁜 생활을 성찰해 보는 것도 좋고.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 누정 문화에 대한 건축적, 예술적 연구를 축적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.